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제가 항상 추천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봐다가 또 신제품 중에서 유난히 또 저의 마음을 사로잡는 또 신상템들도 있고 한 달마다 또 잘 쓰는 제품들이 있어서 제가 이런 제품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한 이달의 아랑 코너입니다. 한 달 동안 잘 쓰던 제품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보는 본격적인 영업 영상인데요. 특히나 이번 7월은 유난히도 덥고 습했던 것 같아요. 7월 이달의 아랑 추천템들은 여름에 초점을 맞춰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달의 아랑템들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클로란 아쿠아 민트 두피 딥 클렌징 샴푸입니다. 가장 처음 샴푸를 소개해보는데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샴푸를 한 번도 소개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이 샴푸는 최근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해지고 두피에 유분감이 많이 돌기 시작하면서 제가 사용하는 샴푸인데요. 우선 가장 좋았던 거는 쿨링감이에요. 제가 또 쿨링감 있는 제품들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샴푸를 사용한 날에는 유난히도 두피가 좀 깨끗하게 씻겨진 느낌? 지금 한 달 정도 제가 정말 딱 7월에 뜯어서 지금 벌써 절반 정도 사용을 했는데요. 제가 이 제품을 다 쓰기도 전에 조금 전에 인터넷 주문으로 제가 똑같은 사이즈를 하나 더 시켰어요. 사실은 샴푸가 정착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샴푸는 아마 여름부터 제가 가을이 오기 전까지 계속 사용할 의향이 있을 정도로 꽤 마음에 들었어요. 두피가 굉장히 깨끗하게 씻겨지고 이거 사용한 날에는 유분감이 덜 올라와요. 샴푸 중에서는 요거 정말 추천합니다. 클로란 힐링버드의 울트라 프로틴 헤어 트리트먼트입니다. 얘 과거가 보일 정도로 제가 정말 꽉꽉 눌러서 썼거든요. 저는 특히 이 트리트먼트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정말 염색을 너무 자주 해서 미용실에서 더 이상 염색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머릿결 손상이 정말 심한데요. 정말 좋다는 트리트먼트 샵에서 쓴다는 영양제 다 써봤는데 저는 이게 제일 좋았어요. 이거 쓴 날에 유난히 좀 머리카락도 좀 덜 엉키고 탱탱해지고 손상된 머릿결에는 이 힐링버드 제일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요거랑 같이 잘 썼던 다음 제품이 바로 힐링버드의 울트라 프로틴 노워시 앰플 트리트먼트. 요거는 제가 옛날에 너랑 나랑 아랑으로도 소개했었던 제품인데요. 요거는 가볍게 뿌려주는 타입으로 신박템이었는데요. 트리트먼트는 씻을 때 그리고 요건 이제 씻고 난 다음에 쓰는 제품인데요. 저는 트리트먼트 단계부터는 계속해서 힐링버드 제품 쓰는 것 같고 요건 지금 빈통이고 얘도 빈통이에요. 이 정도로 제가 힐링보드 제품 정말 애용합니다. 자, 이제는 기초템으로 넘어갈 건데요. 벤튼의 알로에 바하 스킨 토너예요. 벤튼 제품은 사실 쓴 지는 오래되지 않았는데 워낙 성분도 좋고 자극이 없어서 제가 이거는 좀 추천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최근에 성분을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있잖아요. 안에 알로에 성분, 바하 성분, 그리고 다른 성분들도 찾아봤을 때 굉장히 꼼꼼하고 착한 성분들 위주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스킨 토너를 추천하고 싶었던 이유가 건성부터 지성까지 피부 타입 크기 상관없이 닦아주는 토너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스킨케어 첫 단계에서 닦아주는 토너 겸 그리고 수분감을 넣어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진정 효과가 있는 게 보여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장솜에 가볍게 묻혀서 닦아주면 되는 제품이라 피부 타입 크게 상관없다는 점이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토너 크림을 좀 추천을 해보고 싶어요. 비욘드의 엔젤 아쿠아 데일리 토너 크림입니다. 이 토너 크림은 제가 게리 뷰티에서 블라인드 테스트 제품으로 추천을 받았다고 해서 써봤는데 어머나 괜찮더라고요. 제가 이거 말고도 바로 전에 다른 영상에서 토너 크림을 사용을 해봤는데 확실히 다른 토너 크림에 비해서 이 토너 크림이 유분감이 덜하다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지금 제가 한쪽 손등에만 발랐는데 약간
다른 거 보이시죠? 지금 비욘드를 바른 쪽이 조금 더 화이트닝 느낌이 들면서 좀 광채가 나는 게 보여요. 가격도 저렴하고 저는 인터넷에서 구입했는데 원 플러스 원의 정가에 판매를 하더라고요. 가격이 괜찮다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따로 자외선 차단 지수는 없기 때문에 선크림은 따로 사용을 하고 쓰는 걸 추천을 하고요. 저는 얼굴에 비해서 목이 조금 까만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외출을 할 때 목에나 아니면 바디에 쓰는 용도로 써주고 있습니다. 선크림은 두 개를 소개를 해볼 건데요. 먼저 벨라몬스터 제품부터 소개를 해볼까 해요. 이거는 일명 수박 선젤로 유명한 UV 컷 솔루션 선젤입니다. SPF 지수도 높고요. PA 지수도 높고 그리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썼을 때 쿨링감이 느껴지고 젤 타입이다 보니까 크림 타입에 비해서 유분감이 덜 올라오다 보니까 여름에 쓰기에 괜찮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보고 싶었어요. 여름에 유난히 좀 유분감이 많이 올라와서 이거 수박선젤 진짜 잘 써주고 있어요. 이건 저 얼굴에 쓰는 제품이고요. 다음 추천템은요. 바로 라비오트의 UV 페일 노세범 미스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푸듀 구프 모임을 하는데 구프 모임을 가평으로 갔다 왔어요. 같이 유튜버나 친구들이랑 가평으로 구프 모임을 가서 다 같이 선크림을 꺼내 들었는데 열에 다섯이 요 선크림을 들고 왔더라고요. 와, 역시 유튜버는 유튜버구나. 요게 가장 큰 장점이 뿌리는 타입이에요. 저는 사실 얼굴에도 쓰기도 하는데 바디에 주로 써요. 앞에 지금 선풍기 틀어놔가지고 입에 들어갔어. 얘 얼굴에 쓰는 장점은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선크림 더 발라준다고 하잖아요. 사실 선크림 더 발라주는 사람 없죠. 저도 사실 얼굴 위에다가 선크림 더 발라주는 게 싫은 이유가 베이스 메이크업이 무너져요. 근데 이 라비오트 선크림은 너무 좋은 점이 그냥 눈 감고 가볍게만 뿌려주면 바로 위에 선크림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정 화장이 따로 필요 없다는 점, 그리고 바디에 뿌려도 되고 팔, 다리에 정말 골고루 뿌려도 되기 때문에 저 현장템으로도 정말 잘 쓰고요. 여행 꿀템, 그리고 메이크업하고 난 다음에 외출할 때도 이거 하나 가볍게 들고 나갈 때도 있어요. 이거는 약간 인증템이거든요? 바로 마몽드의 레드 에너지 리커버리 세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벤트로도 여러분들한테 영업을 했었는데요. 제가 지금 공병이라서 못 보여드려요. 보여요? 저 다 썼어요. 한 달 만에.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 주말인데 내일 월요일이 되면 바로 마몽드 매장 가서 이거 더 큰 제품으로 구매를 하려고요. 센텔리안 24 마데카 크림 하이드라 3X 포뮬러입니다. 얘는 굉장히 생소하죠? 저도 얘를 처음에 이제 성분이나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화장대 옆에다가 쓱 올려놨다가 까먹었었어요. 그러다 얼마 전에 이렇게 봤는데 성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최근에 화장품 성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 화장대 위에 있는 화장품들은 어떤 성분이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막 찾다 보다가 얘가 있는데 얘 성분을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뭐야? 써봐야 되겠다 해서 써봤는데 어머, 역시 괜찮더라고요.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살짝은 크리미한 느낌이 들어요. 가벼운 로션 타입보다는 조금 더 제형은 무겁지만 좀 산뜻하다는 게 장점이고요. 건성이나 복합성 피부한테는 잘 맞을 것 같은데 지성 피부라면 살짝 무거운데? 라는 느낌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건성 타입이다 보니까 얘가 굉장히 잘 맞았어요. 뒤에 병풀 추출물이 46%에 우선 이 안에 있는 병풀 추출물이랑 센텔라 아시아티카 추출물 두 개가 진정이랑 민감성, 그리고 예민하거나 민감한 피부한테 좋은 추출물이고요. 뾰루지나 트러블이 났을 때 진정시킬 수 있는 성분들이고요. 특히나 이 병풀 추출물은 제가 강조를 많이 하는 추출물이죠. 그리고 센텔라 아시아티카 추출물도 제가 자주 말하는 진정에 좋은 추출물인 거. 그래서 요거 저는 성분이 좋아서 써봤는데 요즘 꽤 만족하고 있어서 요거 꼭 소개를 해보고 싶었어요. 더샘의 더마플랜 센서티브 수딩 트리트먼트고요. 요것도 굉장히 피부결과 진정 그리고 민감한 피부한테 좋아서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영업을 했었는데 한 달 만에 다 썼어요.
이제 조금씩밖에 안 나와. 얘는 이제 우선 가장 좋았던 게 피부 결을 매끄럽게 관리해주는 제품이고요. 가성비 좋은 제품 딱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면 전 요거 더샘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저녁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제품이라서 요거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요거 한 통 다 비울 정도면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이거는 나츠의 센텔라스카 연고 일랑일랑 의약외품인데요. 제가 옛날에도 화장품이랑 의약외품의 차이를 설명을 드렸죠. 이런 앞에 소개했었던 화장품은요,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분은 좋지만 효과는 약간 미비하다라는 게 얘의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이런 의약외품은 정말 쉽게 말해서 마데카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마데카솔 안에 들어가는 성분도 피부에 살짝은 자극을 줘서 손상된 피부를 재생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이런 의약외품, 특히 나츠의 센텔라스카 연고도 비슷해요. 피부에 살짝은 자극을 줘서 피부의 붉은기, 여드름 자국, 손상된 피부를 빠르게 재생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붉은기를 제거할 때는 항상 이 일랑일랑 연고만 사용을 합니다. 지금 5통 이상 사용을 했는데요. 저희 몰랑이 분들도 많이 쓰신 분들은 저랑 똑같이 쓸 정도로 정말 많이 썼더라고요. 아, 요 나츠 일랑일랑 연고는 저도 다시 한번 너랑 나랑 아랑으로 소개를 하고 싶은데 조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꼭 써봐야 돼요. 특히 붉은기, 여드름 자국, 뾰루지가 있으신 분들은 요거 써보면 효과 직방이에요. 다른 거 못 써요. 그 정도로 자신 있습니다. 바닐라코 커버리셔스 파워핏 쿠션 로제 컬러인데요. 오늘 제가 바른 쿠션인데요. 굉장히 마무리감도 보송보송하고 너무 무겁지 않다는 게 얘의 장점인데요. 무난템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 피부 가까이 가보면 굉장히 피부결 매끈해 보이면서도 유분감이 많이 돌지 않죠? 무너짐도 지저분하지 않아서 제가 최근에 써봤던 쿠션 중에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쿠션이에요. 다음으로 이거는 한율 커버 파운데이션인데 얘는 현장템으로 제가 많이 쓰는 제품이라서 꼭 같이 소개를 해보고 싶었어요. 특히 여름에는 유분감이 많이 돌고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최대한 유분감에도 강하고 지속력이 좋은 제품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로드샵 중에서는 저는 이 한율 커버만큼 좋은 걸 찾지를 못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정말 애정하는 제품이고 야외 촬영이나 플래시가 자주 터지는 촬영장에서도 다른 파데랑 이 한율 커버는 꼭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할 정도로 이 제품 진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마지막 향수를 추천을 해보고 싶은데요. 매장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너무 좋아서 얘를 최근에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데요. 이거 뿌린 날 사람들이 너 뭐 뿌렸냐고 많이 물어보고 남자친구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사실 그전에는 제가 비누향이 나는 그 글로바이로인가? 호리병처럼 생긴 그 향수를 항상 썼는데 남자친구가 그 향수를 굉장히 좋아하다가 제가 이 향수를 바꿨는데 자기 오늘따라 향이 너무 좋다고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 향수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가격은 한 10만원 후반대로 살짝은 부담스러운데 써봤던 향수 중에서는 굉장히 가벼워서 진짜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7월 이달의 아랑템을 소개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더운 날이다 보니까 제가 기초 제품 위주로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8월에 이달의 아랑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잘 보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새로운 영상 계속 함께 해주세요. 요즘 너무 덥죠? 더위 꼭 조심하세요. 그러면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